하시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감사반을 꾸려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특정감사 내용은 클린스만 및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처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2023년 축구인 사면 및 철회,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업무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입니다. 감사반은 정몽규 회장을 포함 협회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 및 서면 조사하여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 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7건의 입법 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되어 문책, 시정, 주의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통보하였습니다. 처분 요구 세부 내역은 정봉규 회장을 포함 16명의 임직원에게 문책 요구하였고 시정 2건, 주의 경고 9건, 제도 개선 2건, 통보 7건입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중간 브리핑에서 발표한 사항인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하여서는 처분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축구협회 전략강화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2차 최종 면접을 권한 없는 회장이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하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는 회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는 기술 총괄 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홍명보를 감독으로 내정 발표하고 이사회 서민 결의를 추진하여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지적되자 축구협회는 허위의 반박 자료와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축구협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몽규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 총괄 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남자 성인 대표팀 이외에도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의 지도자 선임에 있어서도 지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부적정하였고 이사회 절차도 누락하였습니다. 축구협회에는 올해 9월 기준 국가대표 10개 팀에 43명의 지도자가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었습니다. 이들 지도자 선임 시 명문화된 선발 기준 없이 선임 권한이 없는 기술본부, 기술총괄이사,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감독 등이 최종 선임에 관여하고 추천과 관련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필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4명의 피지컬 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AFC 피트니스 레벨 1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학위나 경력 등을 이유로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가 임기가 남은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선임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종족수,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명문화된 선발 기준의 부재로 지도자 추천 관련 공정성이 논란이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리법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에는 재정적 부담을 안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정관을 위반하여 총 615억 원 규모로 대출을 약정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성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른 종목별 단체의 보조금 교부 시에도 사무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도 임원회의를 통해 사무공간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천안시의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사무공간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으로 2023년 우리 부에 56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2년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21억 원을 공정진행 단계상 집행할 수 없음에도 골조공사 이후에야 설치 가능한 광급자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집행한 결과 보조금에 대한 이자 수익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부과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의 최대 500까지 환수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5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는 대한축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위반하며 축구인들을 사면 처리하고 사면권자인 회장은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는 23년 3월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들은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 금품수수, 폭력 등 각종 비행위자들이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사면 발표 후 3일 만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사면을 철회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승부 조작, 금품 수수 등의 비위는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대한체육회가 이 규정에 대해 징계 사면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 수사기관의 불구속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징계 해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회원 종목 단체의 위원회 규정에 우선하며 규정이 서로 상이할 때는 반드시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안내 공문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상위 규정에 삭제된 사면 권한을 자체 규정에서 삭제하지 않고 행사에서는 안 되는 회장 사면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더불어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책임이 가장 큰 회장은 사퇴하지 않고 일부 임원만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축구협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부적정 관련입니다. 축구협회는 무보수가 원칙인 비상근 임원에 대해 고정보수를 지급하고 자문료 한도를 초과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자문 계약의 필요성이나 책정 기준, 자문활동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축구협회 임원 44명 중 34명에 대해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실상 급여처럼 총 28억여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료는 연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자문 계약이 종료되거나 직무 정지가 된 기간에도 부당하게 자문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비상근 입원의 무보수 원칙을 준수하며 연간 자문료 한도를 준수하여 자문 계약서 내용에 근거하여 자문료를 산정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자문료에 대해서는 환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관련 사항입니다. 축구협회는 실기 점수 미달자에게도 B급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강습회 출석률 미달자도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2020년부터 AFC가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국가대표 및 프로 1부 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인 B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졌고 자체적으로 강습회 운영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B급 강습회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6명을 불합격 처리해야 하는데도 합격으로 처리하여 자격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강습회 결승률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2023년에는 수강생 2명에 대해 재강습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4년에는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B급 강습회 입과 대상자 3명이 뒤바뀌기까지 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2년 7월 B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신청 기본 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 사유 결정 방식을 AFC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개정하였습니다. B급은 A급 취득 후 지도자 경력 1년이 따로 필요한데도 A급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경력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 피성년 후견인 범죄자 등은 지도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급 수강생 선정위원회에서 결격 사유 결정 방식을 최종 결정하도록 부당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자격증 운영과 발급 업무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부적정한 운영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해 축구사랑나눔재단 예산 집행, 개인정보보호업무 처리, 직원 복무 관리 등 기관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축구협회가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축구사랑나눔재단을 운영 관리하면서 전관과 다르게 일반 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사의 심의나 의결 등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사장 업무활동비를 근거 없이 지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축구인과 축구팬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조인 KFA, 플레이 KFA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의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정보, 처리내역 등의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었고 월 1회 이상의 점검도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음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금번 감사 기간 중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자문계약 체결 및 파견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별도 감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가 처분 요구를 하게 되면 축구협회는 처분 요구별로 기한 내에 조치하고 회신해야 합니다. 문책의 경우 1개월 안에 대상자를 징계 의결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내에 조치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시에는 우리 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축구협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 부서인 체육국 등과 협의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도 우리 부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 행정 곳곳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축구협회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서는 소관과장 및 실무진이 함께 배석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영상 매체 먼저 질의를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켜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네, YTN의 이대원입니다. 그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라 함이 참 약간 포괄적인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이런 중징계를 요구했던 가장 큰 기준 한 가지만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국가 공무원 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그 규정에 보면은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한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준해서 저희들이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서 징계를 요구해 왔고요.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에는 우리 축구협회 그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몇 그 제명, 그다음 해임, 자격정지 이 이상이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축구협회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과정에서도 국민의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명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그 양정도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KBS 김기범. 네. 배드민턴 협회도 마찬가지로 회장 회임 권고가 내려졌고 만약에 이제 스포츠 문체부에서 지금 징계를 권고하시는 거잖아요. 그 축구협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 징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그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문체부는 어떤 저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거죠? 예, 저희는 뭐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겁니다.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사무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문체부는 문체부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예, OBS 최한성인데요. 그 보면은 뭐 축구협회장 얘기도 있지만 감독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드컵 어쨌든 뭐 예선 기간 중인데 예, 이 부분은 뭐 하실 때 얼마나 고려를 하셨는지 일단은 좀 궁금하고 여기에 어떤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는데 그게 뭐 감독 해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뭐 감독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서 예, 그 부분들을 좀 더 클리어하게 좀 해달라 그런 뜻인지 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 브리핑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그 계약을 유지하든지 변경하든지 취소하든지 모든 옵션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조선일보 김영준 기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문체부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여기 보도자료에도 보면은 뭐 지도자 각급 남녀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뭐 대다수가 뭐 개인 감독 같은 개인이 권한 없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축구팀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팀 뭐 어느 나라를 봐도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코치를 데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방송 부분에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면 매체로 넘기겠어. 네. 이제 젊은 분도 답변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MBN 이규현입니다. 오늘 감사 결과가 혹시 FIFA 규정에 좀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거 좀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저번에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문체부도 FIFA의 정관을 존중하고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명 관련해서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 절차 과정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표현했고 그래서 많은 국가사회적인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가 문체부가 감독 부처로서 감사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FIFA의 정책에 전혀 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FIFA에서도 오히려 FIFA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협회에서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FIFA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방송 중에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없으시면 아까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수단이 있는지 여쭤보신 것이죠, 첫 번째일까요? 예. 지금 우리 감사관실 차원에서는
뭐 적절하게 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첫째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 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이행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뭐 손방망이 이렇게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뭐 구체적으로 감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국과 그 면밀히 협의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많은 국민들이 축구협회 축구를 사랑하고 있고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그 고질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계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 진단해 봤습니다. 우리 감사팀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감사 결과는 그런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지만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많으시면 지금 질문 하나 받고 정리한 다음에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두 분만 끝나실 거면 계속 카메라까지 켜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이외에 또 질문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질문하고 정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시죠. 네. 그 홍명보 감독 부분 관련해서 서울시민 강우진입니다. 홍명보 감독 부분 관련해서 아까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2개월 이내에 해서 뭐 다시 통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적용하면 홍명보 감독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도 2개월 안에 하라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2개월 안에 뭘 하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무슨 다른 감독을 하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게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규정을 보면은 2개월 이내 하는 게 원칙이지만 2개월 이내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스케줄을 포함해서 조치 계획서를 그 문체부에다가 제출하면 그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면 됩니다. 예. 네. 아까도 손 드신 네. 그 제도 개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축구협회 감독 선임할 때 제도를 어떤 식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족수라는 이제 개념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은 의견을 종합해서 양적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의 문제는 사실은 그 축구라는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을 조금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나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사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축구협회 감독을 뽑는데 그 감독을 뽑는 사람들의 전문성, 그러니까 축구인으로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문체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구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쉽게 본다고 할까요? 다른 영역의 전문성과 달리 축구 영역의 전문성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저는 우리 문체부에서는 축구인들을 존중하고 축구인들의 그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축구협회 전반 행정에 걸쳐서 있는 불투명성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성 논란까지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문체부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최소한의 규정과 절차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지 전문성을 저희들이 무시하라 하면서까지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 종족수라든가 의사 방식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발표문에서 의견 수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아직 추가 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일단 예정된 브리핑을 마치고 그 카메라 정리된 이후에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정된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좀 정리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 좀 더 받겠습니다.